지난 한 주도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해요. 다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유치국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샬롬 손가락 올려서 샬롬 하고 다 같이 인사해보아요. 샬롬. 잘했어요. 친구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이 따뜻한 봄날처럼 우리 친구들 삶 속에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넘치길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오늘 이렇게 큰 선물 상자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선물 상자에는 어떤 선물이 들어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어떤 것이 들어있으면 가장 기쁠까요? 레고 장난감? 포켓몬 카드? 시크릿 주주? 전도사님이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친구들 하나, 둘, 셋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짜잔! 그런데 이 선물 상자가 텅 비어있어요. 어쩌면 좋죠? 우리 친구들 너무 실망했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도 제자들이 이 텅 빈 선물 상자처럼 텅 빈 무언가를 발견해요. 그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친구들처럼 실망했을까요? 아니면 기뻐했을까요? 과연 어떤 성경 이야기일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귀는 쫑긋, 눈은 반짝반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출발해볼까요? 준비됐나요? Let's go!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사흘이 지난 이른 아침이었어요. 로마 군인은 돌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땅이 흔들리고 소리가 났어요. 어? 이게 무슨 일이지? 땅이 흔들려! 예수님은 괜찮으실까? 어서 무덤으로 가봐야겠어! 이게 무슨 일이지? 예수님! 예수님 어디로 가셨나요? 예수님의 텅 빈 무덤을 본 마리아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베드로! 그래!
무슨 일이에요? 진정해요. 제가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글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어요. 아니에요. 비어있는 무덤에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 예수님의 무덤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정말인가요? 우리 가서 확인해 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어 있었어요. 정말이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고 예수님은 없어졌어! 정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 누가 예수님을 옮긴 건 아니야? 정말 이상한 일이네! 별일 없어야 할 텐데! 그러게! 우리 어서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일을 알려주자고! 어서 가요! 마리아는 눈물을 훌쩍이며 다시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 안쪽을 다시 쳐다봤어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건가요?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가 예수님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어디에 예수님을 두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혹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고 계시면 제발 알려주세요. 마리아야, 혹시 예수님이신가요? 와,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너무너무 기뻐요! 마리아야, 나는 말씀대로 다시 살아났단다. 그러니 이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여라. 네, 예수님! 제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말할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기쁜 소식을 전하러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온 후 유대인들이 잡으러 올까봐 무서워 떨고 있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 글쎄요,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져간 것처럼 우리 잡으러 오면 어떡하죠? 우리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 잠금시다. 좋아요. 네. 그때였어요. 마리아가 제자들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제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방금 만나고 왔어요! 빨리 문을 열어주세요! 마리아! 무슨 말이에요? 제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까? 그때였어요. 제자들의 집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누구세요? 설마 정말 예수님이세요? 마리아가 이야기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세요? 그래, 바로 나란다. 내 손과 발을 보거라. 내가 정말 말한 대로 다시 살아났단다. 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해요! 예수님 다시 사셨다. 천사들이 전한 기쁨의 소식.
친구들, 말씀 여행 잘 다녀왔나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맞아요.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어 있었어요. 텅 빈 무덤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처음에는 예수님의 몸이 어디로 갔을까? 하고 걱정하고 고민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유치국 친구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도 날마다 찾아오세요. 날마다 우리 친구들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오늘 선물 상자를 열었을 때 상자가 비어 있어서 속상했나요? 그런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큰 선물보다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길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랑 외치고 마무리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해요. 잘했어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마다 나를 찾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가고 저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찬양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